다음 내용은 게임 내에 볼 수 있는 단서들을 모아서 생각해낸 추론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추론 부분은 노란색 자막으로 표시되니 보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장장이 이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지는 트롤 거인이며 그들은 황금나무의 시대 이전부터 불의 거인들과 동맹관계였다고 합니다. 당시 거인들의 대장장이 일은 신성한 일로 치부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제쳐두고 이지가 카리아 왕가를 섬기게 된 경위를 찾아봅시다. 마술사의 전신인 별을 관측한 점술사와 불의 거인들은 서로 이웃사이였고 이들의 관계는 밤과 불의 검으로 동맹관계였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지는 이때부터 점술사들과 친한 사이였다고 생각됩니다. 점술사들은 이후 영원한 도읍 노크론과 녹스텔라를 세워 별과 우주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도중 점술사들의 존재와 틈새 땅이 우주 외부의 신들의 눈에 띄게 되고 틈새 땅의 역사는 아주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신 중 하나인 위대한 뜻은 두 손가락을 틈새 땅으로 보내 반신을 선택하고 가르침을 포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가락을 배신한 반신, 밤빛 눈의 여왕의 탄생, 첫 틈새 땅의 왕, 용왕 플라키두사스의 패배, 여러가지 모호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녹스텔라는 결국 아기를 가진 혜성 아스테르를 불러냈고 이로 인해 멸망합니다. 위대한 뜻을 거스른 노크로는 그것의 심기를 건드려 엘드의 짐승을 땅에 강림시켰고 이것도 결국 멸망합니다. 두 손가락은 틈새의 땅으로 건너온 희인 마리카를 다음 반신으로 선택했고 그녀의 그림자 종으로 말리케스를 하사하고 엘드의 짐승의 힘, 엘든링의 힘을 부여합니다. 마리카는 말리케스로 하여금 노크론을 탄생시킨 운명적 죽음을 죽음의 룬의 형태로 봉인시킵니다. 그렇게 황금나무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마리카는 이후 틈새의 땅의 토착신인 외눈박이 신의 불가마가 황금나무를 불태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불의 거인과 전쟁을 선포하고 마리카는 트롤 거인들에게 황금검을 하사해 두 손가락의 정신감소급을 사용하여 그들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도읍과 관계가 깊었던 이지는 거울투구 덕분에 간섭을 뿌리쳐냈고 이때부터 그는 황금나무와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황금나무 시대 이전부터 대장장이 일을 해왔다고 가정하면 점술사의 후예인 어린 레날라를 도우며 카리아 왕가를 세운 계곡공신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레날라는 거인의 산령에서 달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운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카리아 왕가를 탄생시킵니다. 카리아 왕가는 황금나무와 싸우기 위해 전투와 관련된 마법들과 신성 감소율이 높은 무구들을 만들어냈고 레날라는 마법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점술사의 후예가 세운 마법학원 레아 루카리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곳의 학원장이 됩니다. 그렇게 카리아와 동맹하게 된 레아 루카리아는 황금나무와 마리카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1차 전쟁에서 마리카는 영웅 라다곤으로서 활약했으나 승자는 없었습니다. 2차 전쟁에서 라다곤은 레날라를 황금률에 포섭하기 위해 매듬의 교회에서 속죄한 뒤 반신 후보를 낳기 위한 위장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레날라는 달의 운명을 잃고 황금률에 묶여가기 시작합니다. 라다곤은 레날라로부터 라단, 라이커드, 라니를 낳게 하고 라니는 두 손가락에게 반신으로 선택되어 그림자종으로 블라이드를 받습니다. 라니는 블라이드, 이지와 함께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냅니다. 이 시절 방랑기사 제렌이 카리아의 객장으로 마법학원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는 학원에서 간단한 마법을 배우며 젊은 시절의 라단과 만납니다. 그의 강함과 성격에 매료된 그는 서로 명예롭게 죽자고 약속하며 방랑하던 제렌은 약속에 묶여 카리아의 신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절 이지 및 카리아의 신하들과 친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신 후보를 낳는다는 목적을 이룬 라다곤은 레날라에게 호박석을 남기고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충격을 크게 받은 레날라는 마음을 잃은 채 호박석에 집착하게 되며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저주를 반복하게 됩니다. 라니는 어느 날 레나라고 불리는 늙은 어른 마녀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고 과거 레날라가 그러했듯이 차가운 암호를 올려다보게 됩니다. 자신이 단순한 두 손가락의 꼭두각시가 아닌 별의 세계를 이끌어낼 운명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틈새의 땅 역사상 가장 큰 배신이 시작됩니다. 라니는 말리케스로부터 죽음의 룬을 훔쳤고 황금나무에 불만을 품었던 라이커드의 도움을 받았고 마리카와 친했던 히엔 여성들로 이루어진 검은 칼날의 저격들을 도와 검은 칼날의 밤을 실행시킵니다. 라니는 두 손가락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훔친 죽음의 룬을 쪼개서 자신의 육체를 죽입니다. 검은 칼날의 저격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고두인을 살해했으나
고두인은 나니아와의 반대로 영혼만이 죽고 육체만 남게 됩니다. 거물칼날의 목적은 죽음의 룬을 다시 황금률에 포함시켜 새로운 틈새의 땅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데미갓을 완전히 죽임으로써 규율을 다시 쓰게 만드는 것이었으나 나니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후 이들은 폐장병이 되어 길을 잃게 되고 틈새의 땅 구석에 숨어들어 두 손가락의 추적을 피하게 됩니다. 고도인의 죽음 이후 마리카는 엔들링을 부쉈고 그로 인해 파쇄전쟁이라는 가장 참혹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셀렌이 원류마술을 부흥시키려다 추방당한 건 파쇄전쟁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레는 카리아를 적대하고 많은 마법사들을 별의 씨앗으로 만든 학원과 왕가의 적, 덩어리의 마녀 셀렌을 처단하겠노라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쇄전쟁이 시작되고 제레는 라단을 따라 적사자군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라단은 파쇄전쟁의 막바지 말레니아와의 싸움에서 붉은 부패에 당하게 되고 정신을 잃은 채 통곡사고를 헤매게 됩니다. 제레는 붉은 부패를 막으며 라단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적사자 성에서 전쟁 축제를 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라단을 쓰러뜨릴 영웅을 기다리며 블라이드는 두 손가락이 하산 그림자 종임에도 불구하고 라니를 따라 그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검으로서 활약합니다. 이지는 황금나무를 향한 복수심으로 시작했으나 오랜 세월 카리아 왕가를 섬긴 신하로서 라니가 운명을 이뤄내기 위한 참모로서 활약합니다. 그리고 라니가 드디어 빛바란제를 만나 두 손가락을 죽였을 때 그들의 역할 역시 끝나게 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레날라는 만월을 바라보며 과거 멸망한 녹스텔라의 검은 달이 이끌던 별의 세계를 다시 이루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위대한 의지의 간섭, 엘드의 짐승을 무찔러야 했고 그래서 카리아 왕가를 세우고 황금나무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단군과 사랑에 빠져 황금률에 묶인 레날라는 달의 운명을 잃었고 자신의 딸 라니에게 달의 운명을 맡깁니다. 라니는 마녀 레나의 가르침과 빛바란자의 도움으로 차가운 아모레 달이 이끄는 별의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물칼날 자객이 이들을 공격한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그녀들은 라니에게 배신당해 원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손가락의 추적을 받아 숨어 있었으나 라니가 두 손가락을 죽임으로써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라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닐까요? 이지가 흑염에 휩싸여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흑염은 원래 운명된 죽음의 힘을 다루던 반빛 눈의 여왕과 신의 살과 사도들의 힘입니다. 깊게 따져보자면 라니는 말리케스로부터 죽음의 룬의 일부를 훔치고 신수탑에서 육체와 함께 그것을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의 신수탑에서 신의 살과 귀인이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라니가 버린 죽음의 룬을 수복 혹은 수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지 주변에 검은 칼날 자객들의 사체들로 볼 때 죽음의 룬의 힘은 곧 운명된 죽음의 힘, 죽음의 룬의 힘을 품은 검은 칼날로 인해 죽었음을 흑염에 휩싸여 죽은 것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막으로 표현하기에 너무 긴 내용이라 음성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은 이와 비슷한 스토리 영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 영상이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봐요. Say goodbye.